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뉴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17일인 지난 주말 오전 8시 반에 69살을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TNG 지도를 위해서 열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심근경색 등 합병 증세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정오에 특별방송 형식으로 이런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칭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중국과 미국 등 전 세계도 북한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와이드 뉴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클라라스 다 리포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17일 급성 심근경색 등 합병 증세로 사망했다고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영결식은 오는 28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8시 30분 열차 안에서 급병으로 숨졌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습니다. 사망한 지 이틀 만에 공식 발표입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추체해 2011년 12월 17일 8시 30분에 현지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방송은 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현지 지도에 나섰다 중증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면서 심장성 쇼크가 합병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병 즉시 모든 구급치료 대책을 세웠지만 결국 숨졌고 이튿날 진행된 병리 해부 검사에서 질병 진단이 확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나이는 69살.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김정일 시대를 연지 17년 만에, 1974년 후계자로 공식화한 지 37년 만에 김 위원장의 철권 통치가 막을 내렸습니다.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의 공동 명의로 낸 발표문을 통해 김정은 동지의 영도에 따라 난국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김정은 후계 체제를 공식화한 셈입니다. 우리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Isso lembra muito quando Stalin morreu, quando Mao morreu e quando Deng Xiaoping morreu. Esse rapaz dele depende.